우리나라 바다의 안전을 수호하는 해양경찰. 해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 사고를 해결하는 듬직한 바다지킴이인데요. 이런 해양경찰 내에도 다양한 직무에서 자신의 맡은 바를 충실히 수행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다 위 수호천사 도준문 경위와 김성훈 경사를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바다 넓이는 44만 3천 제곱킬로미터로 남한 면적의 약 4.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넓은 바다는 어족 자원의 보고이면서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이런 긍정적인 측면과는 반대로 바다엔 여러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수많은 생명을 한순간에 잃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바다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바로 해양경찰입니다. 해양이라는 대자연을 상대로 안전과 치안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바다 위에서 미래를 꿈꾸는 해양경찰을 만나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은 전라남도 영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해양경찰 내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임무를 맡은 분이 있다고 해서 직접 이곳에 찾아왔는데요. 어떤 분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서해 지방 해양경찰청을 찾았는데요. 어머, 헬기 진짜 크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로 늠름한 자태를 뽐내는 대형 헬기입니다. 서해 바다의 안전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헬기와 함께 매일 동거동락한다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준문 기장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아니, 지금 헬기가 정말 멋져서 제가 놀랐는데 예. 헬기의 코를 열고 뭐하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임무가 있어서, 비행 임무가 있어서 점검 중에 있었습니다. 해양경찰 소속 항공대는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한 단속, 진압 등의 치안 임무는 물론 불법으로 폐수를 방류하거나 다양한 오염군에 대한 감시 및 방제 업무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낙도 지역의 주민이나 조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환자 발생 시 응급환자 호송을 담당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넓은 바다의 특성상 함정으로 단속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공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헬기는 만화 속에서 나오는 줄만 알았어요. 색도 정말 멋있고 그리고 크기도 정말 큰데 이 헬기에 대해서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이 항공기는 구조, 군안, 응급 환자 후송, 그다음에 방제 장비라든지 기타 인원 및 장비를 후송할 수 있게끔 특별히 제작된 항공기입니다. 최대 12명까지 구조할 수 있는 국내 최고 사양의 다목적 헬기라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헬기에 직접 타봤습니다. 와, 출동하시는 동안 막 이거 이렇게 막 다 만지시는 건 아니죠? 대부분 만집니다. 와, IQ가 IQ는 많이 높지 않습니다. 조금만 숙달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와, 복잡한 계기판을 능숙하게 다루는 도준문 경위. 이래봬도 헬기 조종 경력 20년이 넘는 베테랑 기장님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군에서 21년 군생활을 하고 이제 전역을 하면서 또 해양경찰에 와서 또다시 이렇게 조종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비행 경력만 약 한 20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을 전역하고 왜 해양경찰을 지원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국가와 국민의 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20여 년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계속하면서 보람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직업군을 찾다 보니까 해양경찰 항공단이라는 그 직별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해양경찰 항공단에서 수행하는 임무가 저의 그 도전정신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다가 다시 도전을 해서 지금 해양경찰에서 다양한 임무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항공단에 와서 하셨던 구조 활동 중에 기억에 나시는 활동이 있을까요? 작년 12월 31일 하고 올 1월 1일까지 연계되어 있던 비행이었었는데 추자도 인근에서 어선이 전복됐었습니다. 몸은 힘들고 했지만 그래도 국민의 그 생명을 지켰다는 그 보람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원동력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선 미수자 발사에 항공기 긴급출동. 그런데 이때 폐기장 밖으로 해양경찰 대원들이 뛰어나오는데요. 뭔가 상황이 긴급해 보입니다. 신속하게 헬기에 오르는 대원들. 모두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데요. 무슨 사고라도 발생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 해양경찰 항공단의 모의훈련 시간이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해양 관련 사건,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해양경찰 대원들은 24시간 내내 긴장감을 놓을 수 없겠죠. 조준문 경위 역시 헬기 이륙 준비를 하는데요. 20년 넘는 경력의 베테랑 조종사지만 출동 시간을 1분 1초라도 단축시키기 위해 모의 훈련 시간만큼은 실전처럼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 출동하는 게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출동해서 현장에 도착을 해서 구조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그 긴장감 속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한 15분 안에는 20분 정도를 최대 시간으로 보고 있고 한 15분 안에서 저희는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양경찰 항공대에서 근무하려면 어떤 과정이나 준비가 필요할까요? 저희가 비행시간을 한 1300시간에서 1500시간 정도 비행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항공 신체검사에 통과한 인원, 항공 조종 증명이라고 해서 사업용 조종사 자격이 필요하고 그리고 항공 무선통신사 자격을 갖추어야지만이 해양경찰 항공단에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 그리고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바다는 물론 바다 위 하늘까지 책임지는 해양경찰 항공대.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바다 위를 안전하게 지킨다. 해양경찰 항공단 화이팅! 대한민국 바다의 안전을 수호하는 해양경찰 항공단을 만나봤는데요. 각종 해양사고와 재난에 대비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해양경찰 내에도 다양한 보직이 존재하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주인공은 바닷길의 신호등 역할을 하는 해양교통관제사입니다.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온 곳은 남쪽 끝 바다. 진도 연안입니다. 이곳에도 해양경찰로서 중요한 임무를 맡은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를 찾았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주시하며 무언가 지시를 내리는 이분이 바로 두 번째 주인공 김성훈 경사인데요. 관제구역 내 통항하는 선박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해양 오염 방지나 그다음에 해상 치안, 뭐 범죄 사실 통보 등 관제구역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전체적인 일에 대해서 관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항만 및 연안 해역의 바다 지킴이 역할을 하는 해상교통관제사가 김성훈 경사의 직무라고 하는데요. 바다 위에는 보이진 않지만 자동차가 다니는 길처럼 배들이 다니는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상교통관제사는 바다 위의 배들이 질서 정연하고 안전하게 지나다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모니터라고 하는데요. 뭔가 복잡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요? 선박 확인을 위한 선박 자동 식별장치, 그다음에 레이더 등의 선박 운항 정보가 표출되는데요. 그 선박의 운항 정보를 가지고 선박의 안전 운항을 돕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확인해야 된다는 점이
가장 집중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전체 통항선은 300척에서 400척 정도 통항하고 있고요. 큰 선박들하고 그다음에 위험함을 싣고 다니는 위험함을 운반선, 사람들이 많이 타는 선박이나 선박의 크기가 좀 큰 선박들은 저희 거의 관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 1년 동안 우리나라 항구를 오고 간 선박만 약 47만 척. 전국 31개 무역항과 29개 연안항을 중심으로 이 많은 배가 다닌 건데요. 그러다 보니 예기치 않은 해양 사고들이 발생하는데 지난해에도 선박끼리 부딪히는 충돌이나 접촉 또는 항로를 잘못 들어가 발생하는 자초와 같은 사고가 연 360건으로 전체 해양 사고의 16.5%를 차지했습니다. 때문에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게 바로 해양경찰 해상교통관제사의 역할인데요. 이 자리에 앉은 순간만큼은 관제 모니터에서 눈을 뗄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해양경찰로 근무한 지는 10년 정도 됐고요. 관제사는 3년 정도 근무했어요. 함정 생활 하고요. 그 다음에 파출소 근무하다가 그때 이제 관제사를 모집한다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근무를 시작하게 됐어요. 일반 관제사의 경우에는 5급 이상 항해사 자격증을 가지고 승선 생활 1년 이상 하시면 지원 가능하고요. 아니면 정보통신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시면 지원 가능합니다. 교육은 총 300시간의 선박교통관제사 자격 인증 교육을 이수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거친 후에 이쪽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선박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는 해상교통관제사. 그만큼 책임감과 통찰력,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침착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장 크게 보람을 느꼈던 점은 그 두 선박 간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하고 그 선박 두 선박을 호출해서 그 위험 상황을 벗어나게 했을 때 나중에 그 선박에서 감사하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직접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제사는 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관제사를 꿈꾸시는 분들은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는 과목은 이제 경찰학 기초, 해양경비, 해양안전, 해양오염방제, 선박일반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수사와 관련해가지고 형법, 형소법, 해양경찰 수사론 뭐 이런 과목들이 있고요. 또 이제 무술 과목도 있습니다. 해양경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이론을 학습하고 그 이론을 적용하도록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하는 학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은 매우 중요한 행정기관입니다. 바다에서 활동하는 행정기관은 해양경찰이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선박이 있어야 되죠. 선박을 가진 국가기관은 해양경찰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뭐 인명을 구조한다든지 해양주권을 수호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 아주 전망이 있고 꼭 할 만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경찰의 주요 업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독도, 이어도 등의 해양주권수호, 해상교통관제 및 선박 출입항을 관리하는 해상교통질서 확립, 각종 선박 사고 및 연안 해역 안전사고에 구조 대응하는 해양재난안전관리, 해양범죄에 대한 수사 및 정보활동, 국가 해양오염방제정책 수립 및 운영과 같은 업무들인데요. 그렇다면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선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우선 필기시험을 먼저 통과해야 된다고 합니다. 필기시험은 일반 경찰 공무원처럼 다섯 과목을 응시하고요. 그 다음 실기시험, 체력검사, 적성검사, 서류전형, 면접 등을 거쳐서 선발된다고 합니다. 또 해양경찰을 지원할 때 신체 조건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시력은 각각 0.8 이상,
색시는 정상 또는 색약임자, 난치 질환이 없고 혈압이 정상인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양경찰관 채용 현황도 살펴보면요. 연도별로 2016년 400명, 2017년 710명, 2018년 915명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고 하니까요. 우리나라 바다 안전과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뛸 준비가 되어 있다면 든든한 바다 수호의 천병으로 해양경찰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